그냥 이렇게 납작한 만두피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은 실이 하나가 매달려져 있어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제가 현대건축물을 가서 본 것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건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유현준 선정 100대 건축물 시리즈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롤렉스 러닝 센터라는 건물입니다. 건축가는 일본 건축가고요, 사나라고 하는 설계사무소인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두 명의 파트너 건축가가 있습니다. 카즈오 세지마라는 건축가하고 니시자와 류에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이 카즈오 세지마의 되게 특이한 점은 토요이토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한 거는 이 사나가 토요이토보다 프리츠커상을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을 때 가장 주목받았 보통 어느 건축가가 이렇게 상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뭘 어느 업적을 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롤렉스 러닝 센터라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저거예요. 그 시계 롤렉스 있잖아요. 그 러닝 센터인데, 이 건물의 외관이 되게 일단 독특하죠. 물결치듯이 막 이렇게, 저는 이제 만두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얀색, 백색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 꾸불꾸불한 만두피의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구성을 띄고 있고요.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면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공간들이. 1층이었다가 2층으로 연결됐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가, 어디까지가 세미나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회의실이고 뭐 이게 좀 없어요. 공간이. 모든 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왜 이런 건축물이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특징적인 거는 현대사회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발달했다는 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그 이전에 핸드폰이 저희 세대에는, 1990년대에는 큰 쇼크였습니다. 제가 그때 렉처를 봤는데 딱 사진이 한 장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소변기에 서가지고 오줌을 누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설명하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피터 아이젠만으로 제가 기억 하는데, 현대사회는 이제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기능을 하던 시절은 아니다. 그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볼일 보면서 사무적인 결정도 내릴 수 있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카페에 가서 랩탑으로 일을 할 수도 있게 됐고, 하나의 장소가 하나의 기능을 하던 곳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특정 기능으로만 규정되었던 공간이 없고 막 계속해서 바뀌는 공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랬죠. 우리가 건물을 보시면은 복도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어가면 자기 방이 딱 있죠. 그리고 직선으로 돼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복도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딱 이동하는 공간과 머무르는 공간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좋아하는 뭐 스타트업이 많은 그런 공유 오피스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라운지에서 막 일하잖아요. 그 라운지에서 누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랩탑으로 하고, 누구는 사무실 의자 같은 데서 회의 테이블 같은 데서 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공간들이. 그런데 어디에도 벽은 없습니다. 하나의 공간으로 다 엮여 있죠. 그래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러한 공간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시작이 90년대고요. 그러면서 또 나온 게 층 간의 구분도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1층과 2층이 딱 나눠져 있는, 그게 어느 게 대표적이냐 하면은 빌라 사보아죠. 그게 필로티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이 있고, 그 다음에 3층이 있고, 딱 단면들을 보면은 딱딱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사이를 계단과 경사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층이 나눠져 있는 거에서 옥상 정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램프가 있죠. 그 램프가 점점 폭이 넓어지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두 개의 층이 하나로 구분이 없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공모전이 열렸는데, 되게 젊은 건축가인 FOA라는 Foreign Office Architecture라는 사무실에서 당선이 돼서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 보면은 이렇게 페리 터미널이라는 것 자체가 배가 큰 배도 들어오고 작은 배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작은 배가 들어올 때는 1층의 데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타고 내려올 거고, 큰 여객선이 들어오면은 되게 2층 높이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층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막 많아지죠. 그러면 가방 끌고 와서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2층에서 온 다음에 1층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막 각각의 여행자들은 여행 가방 박혀 있는 걸 끌고 다니니까 층들이 나눠져 있지 않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층의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건물의 한계는 뭐였냐면은, 이 건물들을 이 곡면을 이게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무 있잖아요. 배 만들듯이 그 쪽나무를 막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막 그 곡면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건물마다 특징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어디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 DDP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철판이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곡면으로 휘어 있는 철판들을 붙이기도 하고, 롤렉스
롤렉스 러닝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을 그렇게 곡면으로 짜서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출 콘크리트로 바닥도 천정도 다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훨씬 더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중심 공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초동 대법원 건물에 간다 그러면 딱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건축 공간의 모습인데 이 롤렉스 러닝센터도 그렇고 이쯤에 나왔던 건물들의 특징은 다핵 구조라고 해서 여기저기 핵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아까 평면도도 보시면은 동그라미 중정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중심점이 여러 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TV 프로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어땠냐면 가족오락관 같은 예능 프로를 보면은 허참이라고 하는 메인 MC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여성 MC가 그 옆에 부 MC 같은 역할로 보조하는 역할로 서 있죠. 그러니까 딱 메인이 MC가 한 명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출연진들이 있고 하는 구성이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 들면서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그게 나왔잖아요. 되게 쇼킹했어요. 저는 그 프로를 처음 봤을 때. 왜냐하면은 사회자가 4명이 있죠. 출연자들도 한 4명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회자 대 출연자가 4대4로 완전히 뭐 거의 유계가 없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분위기고 심지어는 이 MC들끼리도 막 싸우잖아요. 티격태격. 누가 뭐 메인 MC네 아니네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뭐 윤종신 씨하고 김구라 씨 맨날 뭐 티격태격하고 있고 옆에 김국진 씨 있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위계도 없고 되게 수평적인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2000년대의 특징, 다핵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예능의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건축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의 중심 공간이 있고 부수적인 공간들로 나눠져 있던 그런 공간에서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런 경계도 모호하고 다핵 구조로 되어 있는 평면도로 바뀌게 된다. 그게 가능했던 거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가 점점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좀 더 수평적이고 그 회사의 조직 같은 것들도 옛날에 뭐 사장 있고 부사장 있고 임원들이 있고 그 밑에 뭐 부장, 팀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던 그런 어떤 피라미드식의 구조에서 조금 더 수평적이고 위계가 상하가 없으면서도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따라서 모이는 것들도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모였다가 하는 쪽으로 조직 구조도 바뀌고 있어요. 사회가 이런 것들이 이 패러다임 자체가 수평적이고 다핵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건물이 지금 보시는 이 사나의 롤렉스 러닝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나의 롤렉스 러닝센터의 한계는 뭐냐면요, 공간을 딱 보면은 이 거푸집을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푸집의 이 라인이 보이거든요. 이런데 이렇게 줄들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에는 거푸집을 짤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그리드 라인인 거예요. 격자 라인. 그래서 그게 연속적으로 보이는 걸 약간 좀 방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건축가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건축물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싶은데 결국에는 그게 한 부재로 안 되니까 조각조각 나눠요. 그중에 제일 싫은 게 이런 돌 같은 거를 나눌 때 그 조각조각 나는 것들 있죠. 그러면 그 패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클수록 좋아요. 그럴수록 한 판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의도할 때는 이게 하나의 연속되어 있는 면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쪼개지기 시작하면 그 느낌이 죽으니까 건축가들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대문 DDP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썼냐 하면은 철판을 나눌 때 그 모양을 일부러 다르게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거는 빵빵이가 좀 엉성하게 뚫린 거 있고 어떤 건 촘촘하게 뚫린 게 있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다르게 막 패턴을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이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하는 그 이음매들이 잘 인식이 잘 안 되게끔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사나는 이 작품 하고 난 다음 롤렉스 러닝센터 하고 난 다음에 데시마 미술관이라는 작품을 하는데 거기는 완벽하게 매끄러운 컨티뉴스한 서페이스를 보여줍니다. 연속적인 그 곡면체를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현대 건축물을 가서 본 것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정말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요, 일단 이 건물의 외관을 한번 봅시다. 그냥 이렇게 납작한 만두피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은, 이게 만들어진 공법이 정말 특이해요. 이게 일단 내부를 한번 보실게요. 이음매가 하나도 없죠. 아까 보셨던 롤렉스 러닝센터와는 좀 달라요. 아주 매끄러운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일단 이 건물을 소개하자면은 이게 데시마라는 섬이 어디 있냐 하면은 나오시마 섬이 되게 유명하죠. 나오시마가 옛날에 산업 그런 생산 기지였다가 그 제조업이 망하고 나서 거의 버려진 그런 곳이었는데 어떤 기업가가 사서 그걸 완전히 예술 섬으로 이제 안도 다다오와 함께 완전히 개조를 한 그런 프로젝트 하나 있습니다. 그 섬 옆에 있는 게 이제
메시마 섬이라고 있어요. 배 타고서 몇십 분 가면 되는데 거기에 가면 딱 이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술관 하나 보러 가는 데인데 진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가서 이거 하나만 보러 가도 볼만했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건물이었어요. 버스 타고서 이렇게 한참 가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쭉 걸어 들어가면은 멀리서 이 건물이 보입니다. 논밭 같은데 앞에 이렇게 하얀색 언덕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매끄러운 서피스로 되어 있는 화이트 콘크리트입니다. 미술관이니까 전시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걸려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어떤 현대 미술가가 하는 게 밑에 조그만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 구멍에서 물이 조금씩 올라와요.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표면 장력이 있죠. 물방울들이 서로 그 바닥에서 미끄러우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서로 붙어가지고 큰 물방울이 되기도 하고 작은 물방울로 나눠지기도 하고 경사진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움직이는 모양 자체가 이제 예술 작품인 거예요. 들어갈 때에는 핸드폰을 다 반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게끔 하는 거죠. 들어가는 그 시퀀스도 좀 특특해요. 건물을 딱 보고서 섬을 돌아서 한 바퀴를 쫙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건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진도 못 찍게 해요. 거기 기가 막힌 게 여기 사진에 잘 보이는데 여기 실이 하나가 매달려져 있어요.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그 실이 이렇게 싹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람이 느려가지고 내가 피부로 느끼기도 어려운 바람인데 그 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가장 젠 스타일의 공간이었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새가 한 마리가 구멍으로 내려와서 막 짹짹거리고 날다가 다른 구멍으로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이 경이로운 공간이 만들어진 그 과정이 정말 놀라운 게 공사 현장 프로세스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 건물 모양으로 흙을 덮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비닐을 쫙 깝니다. 흙 위에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철근을 쫙 배근을 해요. 철근 배근을 하면은 이 비닐하고 붙지 않게 중간에 뭘 포스트를 세워놓죠. 그걸 쫙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거를 밀어가지고 이 지붕을 매끈하게 만들죠. 그 콘크리트가 다 그 굳고 나면은 그 구멍 뚫린 대로 조그만한 포크레인이 들어가가지고 그 박획 같은 애가 들어가서 그때 흙을 파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렸을 적에 왜 두꺼비집 만들잖아요. 우리 두꺼비집 놀이터에서 만들 때 흙에다가 손 묶고 거기다 이렇게 흙을 다지잖아요. 비 오는 날 잘 만들어지죠. 물기가 있으면은. 그 다진 다음에 손을 싹 빼죠. 그러면 그 안에 굴이 생기죠. 그런 경험들을 다 어렸을 적에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두꺼비집 같은 미술관입니다. 가서 보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이렇게 얇은 콘크리트 건물이 이음매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경이롭게 쳐다보게 되는데 그게 그런 공법을 새로 개발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다 해봤던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리시자오 류에는 정말 훌륭한 카지오 세지마랑 되게 훌륭한 건축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본 거는 공면의 건물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왔고 그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도 역시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사실 내부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데시마 미술관은 이거를 건축 미술관으로 불러야 될지 아니면 파빌리온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은 있는데 어쨌든 너무 훌륭한 그런 건축 공간을 만들어내셨고 일맥상통하는 어떤 일관된 모습이 있습니다. 탈중심적이고 경계가 모호해지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건축가다. 그래서 토요토보다도 먼저 수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의 또 다른 작품들도 되게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나자와 미술관이라든지 모리야마 하우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